정말로 간병인 원하신 분들이 내게 가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은 유병자, 병력,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전에는 표준치였지만 이번에는 355 간편보험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저 보호막 좀 전에는 표준체로 지금 흥구, 한화생명, 동양생명 그 다음에는 KB손해보험인데요. 이번에는 355 간편 유병자보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험안과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가입자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딩동대 맞습니다. 자, 일단은 간병인 사용자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 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355 간편 유병자보험 휘르륵 뿅. 자, 처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간편도 똑같습니다. 355 흥구생명. 흥구생명은 어깨 누적 30만원이다 보니까 먼저 1바따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세 여성 20년 나 90세 사망보험금 100만원, 요양병원 5만원, 모든 간병이 20만원, 그리고 밑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셋 중에 하나밖에 가입이 안되고요. 역시 유병자다 보니까 58,185원으로 표준체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증권 나올 때까지 타사 가입하면 안 돼요. 먼저 흥구생명 먼저 가입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한화생명 어깨 누적 얼마다? 에브리바디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러니까 50점 같죠? 50점. 옛날에 점수 매일 때 수학점수 50점 이했는데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50세 여성 20년 나 90세 355 간편형으로 지금 모든 간병이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 좀 더 비싸요. 355는 75,74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동양생명 어깨 누적을 안 봐요. 10월달부터는 어떻게 된다? 집중가입. 그래서 최근 3개월 이내에 3건까지만 내 건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수습이 아니에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일단은 3개월 이내에 3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내 건부터는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자, 간편보험이에요. 간편심사. 사망보험은 100만원.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10만원. 그래서 보험료는 역시 좀 더 높게 나오죠. 6만 393원. 그리고 한 살 더 상여일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그 61,753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KB손해보험. 자, KB손해보험은 역시 오늘부터 어깨 누적이 풀렸다.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되지만 손해보험끼리만 보고 생명보험은 어깨 누적을 안 본다는 거. 그래서 간편 355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사망보험은 100만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상해 간병이 20만원, 그 다음에 질병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역시 상해 질병 5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1위부터 15만원, 네, 그리고 밑에도 181위부터 15만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10만원, 상해 질병 10만원, 그리고 181위부터 상해 지금 간병인 지금 간호간병 10만원 역시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냐? 보험료가 중요하죠. 보험료는 43,184원으로 맨 마지막으로 가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가입하면 일단은 저 보험왕 유병자 간편보험 요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디 먼저 가입을 하였죠? 흥구생명. 흥구생명 먼저 20만원 먼저 가입하면 58,000원 정도, 58,000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어디다? 한화생명 20년 나 90세 역시 20만원, 그래서 75,000원. 보험료 좀 표준체보다는 좀 비싸긴 하죠. 두 개 같이 가입하면 대략 얼마? 133,000원 정도, 133,000원. 세 번째로는 동양생명 6만원대예요. 그 6만원 같이 가입하면 193,000원 정도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KB손해보험이
생보 누적은 안 보고 손보 누적만 보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KB 손해보험을 가입을 하셔라. 43,000원. 그건 대략적으로 한 23만원, 24만원대로 모두 다 가입하면 75만원. 첫날부터 간병인 불렀을 때 75만원. 이틀이면 150만원, 3일이면 225만원, 4일이면 300만원. 요런 식으로 간병인 사유일당 가입이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는 75만원까지 간병인 사유일당 가입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어요. 4개 다 가입하면 이 중에 한두 개만 가입을 하셔도 되고, 정말로 간병인 원하시는 분들이 4개 가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KB 손해보험이 지금 손해보험은 어깨 누적 봐도 중복 가입이 안 되지만 생명보험은 어깨 누적을 안 본다. 그래서 KB 먼저 가입하고 지금 뭐 흥국이나 한화생명 가입하면 얘네들은 누적을 보다 보니까 튕겨져 나간다. 그래서 흥국생명 먼저 20만원 가입하고 한화생명 20만원 가입하고 어깨 누적 안 보는 동양생명 15만원. 그 55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KB손해보 20만원 가입하면 75만원 업계 최강, 업계 한도 높은 간병인 사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저 보험왕 오늘 9월 26일부터 KB손해보험 어깨 누적을 안 본다는 내용과 함께 짧고 굵게 팩트있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손해보험 맨 마지막에 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A, B, C, D, 흥국, 한화, 동양, KB손해보험 이렇게 가입하시면 첫날부터 75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